아니 너무 귀엽게 나왔잖아. 아! 화가 안 나네. 여러분 셋째 날이 밝았고요. 진짜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저희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라멘집 가요. 어제 공휴일 때문에 다 영업을 안 한다 해서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메뉴 사진 본데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거기 규동도 있고 막 이래서 가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오늘은 비교적 날이 덜 더운데 그래도 덥긴 해요. 근데 오늘 하늘이 엄청 예쁘거든요? 이런 느낌? 일단 맛있게 점심을 먹어보겠습니다. 아, 배고프다. 이거 소유랑 이거 먹을까? 그래. 오케이. 원 소유 라멘. 도쿄 소유 라멘. And this one. 하바네로 미소. 예. 오케이. I just need it's very spicy. 오케이. 예. 이게 많이 맵대. 괜찮아. 우린 한국인이니까. 오, 땡큐. 어? 병 코카콜라 진짜 좋아하거든요. 맛있어. 우리가 사진을 봤던 그 라면이 아니네. 내가 그래서 약간 다른 것 같이 느꼈어. 일단 난 계란. 맛있게 먹겠습니다. 매콤해. 약간 고추장 매운맛이야. 아 그래? 진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진짜 고추장 그 맛이야. 신기하네. 역시 우리 입맛은 그렇게 맵진 않다, 그지? 근데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매운 맛인데 너무 익숙한 매콤함. 근데 기분이 좋네. 여기 선택하길 잘했네. 규동이 진짜 맛있네. 진짜 딱 그 일식 맛이다. 나는 규동이 원픽이야. 우와. 사실 크기 봐. 드디어 내일이 공연이고 집에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진짜 코모 너무 보고 싶어. 저희가 갈 곳은 Badass Coffee of Hawaii라는 곳입니다. 아 이쪽이 밝으니까 그런가. 그렇다. 여기가 밝다. 아니 어제 오늘 아이고 제가 계속 파란 음료만 먹네요.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되게 달고 새콤해요. 그래서 저 지금 또 당도 초과될 것 같아요. 무슨 캔디에 있을 만한 맛이에요. 선생님 이거 왜 여기 뭉침지 퍼리퍼리해? 나 파란 게 어? 내 손에도 파란 게 묻어있네. 아 여기 시럽. 아 네 얼굴에 전부 다 파리퍼리해요. 어머 어 물 어 아 나 아메리카노 먹을걸. 하나 더 먹을래?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아. 주문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Yeah. Can I get an order? Oh, yeah. 일부러 앞을 흐리는 거지. Can I get an order? 이렇게 뒤만 들리게. An Americano? 막상 가면 one ice Americano. 하면서 울어. 갑자기 내가 먹고 싶어. 먹고 싶어요. 이러면서 울면 어떡해? 할 수 있잖아.
I love. I'd like one iced Americano. Yeah, of course. One iced Americano, and then it's gonna be medium or large? Medium or large? Medium. Medium? Yeah. Thank you. 성공했어. 아니,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뭔데? 점점 네가 저 컴파운드로 들어가졌어. 내가 안에서 커피 말라 그랬어. 뭔가를 자꾸 카페에서 좀 조금 쉬다가 갈까? 응. 할 게 없어. 완전 빈티지 가게인가 봐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구경해 볼게요. 와, 완전 빈티지네. 어, 귀여워. 아, 이런 것도 예쁘다. 아바이. 괜찮네, 근데. 색깔이 이쁘다. 난 이렇게 촥 했었으면 좋겠어. 세가지고 그 분수에 내가 앉아서 이렇게 하늘을 올라갔다 오고 싶은데? 또 N 같은 발언을 하셨네. 비트박스 해주세요. 별이 언니가 답장이 아직 없네. 내가 별아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이쁘라고? 이뻐? 이쁘였어. 무슨 약간 만화책처럼 돼 있어요. 종류는 진짜 많다. 볼게요, 여러분. 아니, 아, 진짜 나 너무 웃긴 게. 아, 이거 대박이야. 이거 봐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 엄청 무거워. 어머, 이거 뭐야? 가망. 일단 색깔은 약간 에너지 드링크 색이. 이거 보드카랑 데킬라랑 이것저것 섞인 맛인데? 매콤해. 맛있는데? 아, 위스키도 왔구나. 아, 데킬라? 제가 진짜 좋아하는 데킬라 여기 있어가지고 이거 시켰어요. 이거 왕얼음 좋아? Thank you. You're very welcome. Yeah, thank you. 새우랑 나왔어. 언니 이거 봐봐. 욕. 여기 고기야? 어. 뭐야? 대박이지? 욕조우 칵테일 먹어볼래? 나와도 되겠어? 나왔네. 여기 그러면 선글라스 껴줘. 아이, 이거 먹어봐 빨리. 이거는 복숭아 맛 싫어? 맛있지? 우리 살짝 배가 고프거든? 여기 막 밥을 안 먹어. 배가 쏜다. 그럼 여기서 아, 여기까지. 아니다. 별이 언니 같다. 안 먹고. 아닐걸? 있잖아. 근데 여기 선글라스 윙 하나랑 이것이 될까? 나랑 오늘 비슷하잖아. 그러네. 아, 귀여워. 그러네. 이거 오늘 또 오이나. 오 마이 갓. 알코올은 빨리 날라가. 아니, 오줌 쌌어. 오늘 때 티셔츠 내리면 괜찮아. 여기는 딱 청바지만 젖어가지고. 그래, 금방 날아갈 거야. 오늘 또 얼마 안 남았다. 세 번 남았어. 아자 아자야. 화이팅! 아자 아자야. 여기 왜 이렇게 되냐고. 아, 여기가. 야. 아래가. 이런 소리 낼라면. 야. 아, 야. 아니, 우리 둘이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있어서 얘가 해리포터를 보고 있는데 나는 엎드리면서 얘 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자막 없는데 아니 진짜 웃긴 게 아직 이거 뭐 내 거 같이 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왜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직 하바이스를 봤으니까 다른 매니저님 해리포터 안 봤대요? 썸네일 아 이런 걸로 안 해 어렸을 때 무조건 봤어 안 보면 하는... 말 안 통하네 이게 맞아. 2001년에 체포가 나왔어 그냥 네. 성인 되는 과정이다 아, 대학생 때 2000... 어? 첫 편이? 그러니까 마지막 편 아 첫 편이? 네 첫 편이요 학생 첫 편이? 혹시 막 은빛가비 막 이런 거 봤어요? 어 본 거 같은데? 공정고무신 시대예요? 전화기 이렇게 이렇게 돌렸어? 엄청 꼬부시는 시대 이렇게 이거 맞아 언니 박물관 가야겠다 전시 돼야겠다 어, 진짜 무슨 일이야? 자 짠하자 우리는 다 동년배야 동년배 동년배 시대를 같이 살고 있으면 돼 그래, 그렇지 동년배야 동년배 와 날개 진짜 완전 크다 맛있을 것 같은데? 네 나는 뽑혔는데 말이에요? 완전 탄맛 그치 봐봐 내일 28살 내일? 내일 6월달 생일 맞기잖아 29이요? 아 뭔 소리야 서른이지 내리고 싶은 대로 내려 근데 저거 한다 한다 그냥 나는 32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 난 아닌데? 언니도 서른이라고 다녀야지 나 서른이야? 응 아까 말했잖아 29은 아니라 29으로 뻥뻥 치는 거 아니잖아 괜히 일부러 나 서른이야? 아? 아 너 서른이라고 아니야? 어 서른 아 진짜 안 그래 별아 그래 안 그래 몰래 건배 괜히 걱정 괜히 민망하니까 건배 약간 달아오른 거 같기도 아 신발도 풀렸어 누가 내 생각하나 멋있어 안해 안해 그래? 왔다 저분은 갖다 줘야 되는데. 아, 그런 거였어? 잘 먹게요, 윤씨. 그래요? 네. 물 먹어요. 약간 향이 나. 그래, 루꼴라. 뭐야? 먹다 싶어. 언니, 루꼴라 안 좋아하는구나. 나 그거 맨날 메모해? 메모? 안 해도 난 기억할 수 있어. 이 플러팅 장렬이다. 장렬 쓰지 마, 언니. 완전 장렬. 시대 짱나. 그거는 해리문니 시대 아니야? 울트라 캡숑. 아~ 울트라 캡숑이래. 어, 지대 짱나. 와. 우리 그러면 근처 좀 놀다가 마트 갔다 와. 근처에 마트가 있어요? 바로 걸어갈 거리에요. 바로 옆에 너의 내 입술 봐. 아니 얘가 내 입술을 보지 아, 아 내 입 보고 난 많이 말해 그거 위험하다 오해할 거 너만 오해 나만 운영해 나만 오해 잠깐만 나만 예비다 뭐야? 나만 오해? 나만 오해한 거야? 뭐야? 눈 보고 얘기하다가 입 보고 얘기하는데 아 왜 이렇게 웃기지? 바로 마트 갈 거야? 마트 가죠. 잘 먹었습니다, 윈씨. 잘 먹었습니다. 우리 너가 잘 먹었다. 아. 윈씨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 마이 갓. 어머. 어, 윈아. 어머. 어머. 여기 잠깐만. 아니 너무 귀엽게 나왔잖아 아 일단은 뭐가 일단이야 일단은 없고 이거랑 아, 내려놔 거기 조리하는 데 없거든 나 한국 가져갈 거야 혹시 유쾌해줘야 돼요? 한국을 가져갈 거야 언니 이런 거 담으세요 아니요 어 언니 양말 분홍색 필요하다 했잖아 분홍색이 왜 필요한데 저 일단 이거랑 안 되겠다. 너 지금 너무 취했거든? 뭔 소리야. 똑바로 못 걷잖아. 멀쩡해 죽겠구만. 아, 일단 이 풍선 좀. Congratulation, 넌 좀 대단해. 아, 가자. 정신 차려. 짜증나. 너무 편하지?
그치? 왜, 왜, 왜? 우리 키 크잖아. 저거 좀 껌이지. 오리지널. 아, 껌이지. 네. 둘, 셋. 너 할 수 있다고? 아이고. 지금 춤춘 거잖아. 지금 춤춘 거잖아. 아니, 여기네. 이게 너무 커요. 이게 너무 커. 너무 커, 그거는. 하나, 둘, 셋. 야. 아까랑 똑같잖아. 잘 먹었습니다. 아니, 잘 먹었어. 아니, 아니, 아니. 감사합니다. 우와, 귀여운 척 한다. 헐, 걸음 막 이상하게 걷는다. 헐. 여러분, 저는 금세 오클랜드에 도착했어요. 와, 근데 소름인 건 여기 또 너무 추워. 근데 나는 선선한 게 훨씬 좋아. 지금 언니랑 나와서 바다사자 보러 가려고요. 제가 그 좀 친한 바다사자가 있는데 여기 샘플 안에 거기가 유명한 관광지라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가보겠습니다. 관광지에 도착했어요. 우리 빨리 휘날리는 거 봐요. 색감이 막 푸르르고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 딱 좋을 때 온 거 같아. 도시마다 느낌이 진짜 다르다. 팍팍팍 다르다. 우리 여기 기프트샵 한번 봐볼까? 그래. 이거 너무 귀엽다 얘. 언니 이거 바다사자야. 응. 맞지? 응. 꼬모가 싫어해. 눈코입 달리는 중. 맞다 맞다.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엽다. 나 이거 하나 사야지. 가자고. 방금 어떤 팬분이 알아보셔가지고 인사 나눴어요. 숨은 곳곳에 팬분들이 진짜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할 따름. 어? 근데 여기가 뭔가 내가 저 원하는 무늬가 있는 것 같아. 언니 이거 봐. 어? 퀸. 퀸. 용선이 사줘. 안 돼, 퀸. 안 돼, 퀸. 나가볼까요? 이제 진짜 우리 바다사자 보러 가야 돼. 고민돼. 혼자서 탈 것인지. 언니네 학부모 같아. 아니, 내가 너무 스치스러웠던 게 뭔지 알아? 뭔데? 다들 애기들 타서 학부모들이 막 우리 누구 예뻐? 막 이렇게 찍고 있는데 내가? 성인이야. 어, thank you. Thank you. I love you. 편지 받았어요. 이제 진짜 바다사자 보러 가자. 전국의 제이들 지금 완전 화났거든, 나 때문에. 얼굴 빨리 보라고. 중간에 해탈하지 말고. 어, 마술쇼로 가야 우와. 되나? 어, 우리 잠깐 앉자. 내가 이 바다사자 떼거지를 언제 보겠어, 살면서. 이렇게 가까이서. 이게 멀찍이 보면 그 해삼 같아요, 해삼. 진짜 신기해. 봐도 봐도 정말 진귀하다, 이거. 그지? 제가 그 친하다는 바다사자가 저기 자고 있는 애기거든요, 제임스라고. 제 연락받고 왔는데.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모른 척하고 자네. 아, 이 친구요? 제가 옛날에 그 물개로 활동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저기 서해안에서 친해졌어요. 같은 종이 아니잖아요. 네. 물개랑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잠바세는 따로? 얘들아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라 얘들아. 촬영하잖니? 제임스한테 얘기 좀 해. 아, 제임스 좀 자느라 내 연락도 안 받고 진짜. 아, 애가 이렇게 사람 대접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그러면 왜 또 뭐라 하는 거야? 가지 말라고. 서운한갑다. 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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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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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프라는 사람? 우리랑 너랑? 물질해? 물질해? 저희 여기 아까 봤던 크랩 레스토랑트 들어가 보려고요. 성공적으로 주문을 마쳤으니 맛있었으면 좋겠다. Cheers. 와 대박. 여기에도 게가 들어가.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집게를 주시네요. 이걸로 이렇게 아장내서 먹으라고. 아 나 해산물 먹으니까 너무 행복해. 이거를 버터 소스에 이렇게 찍어서. 근데 야채 위에서 올려줄까? 맛있다. 홍합 먹으니까 기분 너무 좋아졌었어. 제가 해산물을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 미국 와서 좀 많이 못 먹어서 속상했거든요. 이 홍합 껍질로 국물을 뿌려. 약간 해산 파스타? 맛있다. 엄청 오징어도 부드럽고. 아 여기 면 추가해서 먹고 싶다. 이 메뉴 추천이다. 그치? 너무 맛있어요. 거부감 없는 맛이야. 조금 더 짭짤한 그 토마토 파스타 맛이. 배가 엄청 큰데 이거? 어떡해요 이거? 고소한 맛이네. 우와 언니 여기 직원이야? 발라먹어. 감사합니다. 다 발라줬어. 완전 천사야. 근데 살도 완전 연하다. 그치? 계속 스테이크 이런 거 먹다가 이런 거 먹으니까 좋다. 훨씬 좋다. 바다사자 본 거에 난 정말 감사하고 만족해. 아, 이 바다사자를 봤어야 되는데 멤버들이. 전화해. 진짜 이거 봤어야 돼. 너무 만족스러운 식사였다. 진짜. 아, 너무... 왜 이렇게 되셨죠? 글렌데일은 덥고 여기 춥고 나 죽어. 극단적인 차이. 몇 분 후에 오지? 8분 정도. 아! 안 돼. 나 햇빛. 나 햇빛. 아니. 즐길 거예요 오늘의 저녁을. 아 좀 아쉽나 아니면? 아 어떡하지? 안 아쉬워요. 아 그래요? 내일 공연하니까요. 시카고랑 글렌데일에서는 2-3일 정도 머물렀다 보니까 막 아쉬움이 크게 덜 했는데 아 갑자기 또 하루 있으려니까 갑자기 아쉬워와요. 근데 흰 씨 햇빛 밑에 오더니 굉장히 여유로워졌네요. 네. 아 그런 거 찝어내지 마세요. 쓰레기통 앞에서 되게 여유로우시네. 그죠? 햇빛이 자리를 만들어요. 나 참. Thank you. Greek salad. 맛있겠네. 아 이거 샐러드 너무 맛있다. 내 스타일이야. 우리 꽃을 나왔다. 무슨 맛이냐면 성냥 꺼지고 난 그 맛이야. 뭐지? 성냥 꺼진 맛. 성냥 먹어봤어? 성냥 불 꺼져서 그 타 있는 그 검정 성냥 맛. 많이 먹어본 맛이네. 성냥. 나 성냥 안 먹어봤어. 성냥을 왜 먹어? 이거는 그냥 다른 테이블에서 먹길래 궁금해서 시켜봤는데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이거는 논알콜이고요. 너무 맛있어? 완전 섬유유연제 맛. 마시자마자 샤프란 분홍색 맛이야. 아, 못 먹겠다. 와, 이제 진짜 3일 있으면 한국 가네. 믿겨지지가 않는다. 우리가 여기에 3주를 체류했다는 거. 집에 있는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요. 저희 엄마가 갖다 준 파김치랑 저희 할머니가 김장해가지고 3년, 5년 묵혀놨던 묵은지. 그게 너무 먹고 싶다. 나 그거 알아요. 이게 나 독창으로 TV 나갔었던 거? 진짜 유명한 동요 프로그램인데 열렬아 동요세상 알아요? 거기에 내가 참가번호 1번이었어. 근데 나는 완전 발렸거든 그날?
합창, 중창, 독창 다 했었어요. 중창 감도 했었고, 나 이거는 조금 슬픈 얘긴데 하얀 그 드레스가 이제 우리 중창단 유니폼인 거지. 내가 독창대회 때도 입고 했던 거야. 근데 그게 단이 원래 처음 나올 때는 엄청 길게 나와요. 발목까지. 그리고 나는 내가 그 중에 막내였고 내가 제일 작았어서 나한테 더 유독 길었어. 근데 그게 이제 지젤이라는 드레스 그런 거 이제 수선해주고 판매도 하고 막 이런 샵이 있었는데 그 드레스가 거기 제품이었나 봐. 근데 나는 물려받은 거거든, 그 드레스를. 내가 산 게 아니라 옛날에 이제 그런 중창 했던 언니분 거를 선생님이 나한테 물려주셔서 내가 입었던 건데, 이거 단을 무조건 무릎 밑으로 맞춰와라. 그래라. 다 같이 좀 균일하게 맞출 수 있게. 그래서 지젤에 가가지고 이제 수선을 해오면 된다 이랬는데, 나는 그거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내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거 단 여기까지 줄이면 된다 해서 할머니가 세탁소에 맡기신 거지. 그래가지고 그게 단이 밑처리가 깔끔하게 안 되고 재봉선 같은 게 딱 생기면서 실크 포장지처럼 촥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제 그 재봉선이 남은 거지. 그래가지고 진짜 혼났잖아. 너는 뭐 어디서 해왔길래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왔냐고. 그래가지고 엄청 울고 막.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슬퍼. 그때 그 교육을 배우거든. 근데 미소는 무조건 노래할 때도 웃긴 해야 되는데 그 간주 부분에서 무조건 이렇게 있어야 돼. 무조건 톤은 이렇게 계란 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안 붙이고 약간 떨어뜨려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고, 템포 있는 곡들은 어깨를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줘야 돼. 만약에 숲속을 걸어요 그러면 숲속을 걸어요 이렇게. 입 모양은 무조건 오버해야 되거든요. 숲속을 걸어요 샘새들이 속삭이는 길 이렇게. 그냥 장난 과장이 아니라 이거 경험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공감하실 거야. 아, 네, 동요 진짜 하면서 많이 혼도 많이 났어. 안녕하세요. 왜 그렇게 얘기해? 그냥 해봤어. 안녕하세요. 여기 LA예요. A 해주세요. LA 도착했습니다. 뭐야 왜 세상에. 언니 우리의 계획이 어떻게 된다 했죠? 일단은 약간의 쇼핑 앤 워크. 와우. 한 15,000보 정도. 오 예. 예상하고요. 빡센 빡센 일정이다. 제이에게 감겨버린 피. 아, 내 모습이 이렇구나. 어, 언니는 더 해. 아. 어, 여기 집 이뻐. 진짜 이쁘다. 어. 아, 이런 데 집 한 채 딱 있었으면 좋겠다. 어. LA는 집 비싼가? 비싼 것 같아. 그럴 것 같은데, 미국은. 얼마나 할까? 어, 하나 사주게? 아니, 그냥 얼마나 할까? 아, 단지 궁금증? 아, 그래서 우리 어디 간다 했지? 쇼핑하고. 그냥 계속 쇼핑하는 거야. 어, all day? All day. Oh my god! 아? 저녁에 어떻게 저랑 같이 바 같은 데 가주실 건가요? 어, 바. 잠깐만. 잠깐만. 빡콜. 아, 오케이. 빡콜. 근데 그 손 뒤에 꼭 그렇게 잡고 계셔야 돼요. 왜 이거 편하지 않아? 어, 멋부리세요? 꼭 이 아래 손은 밑으로 넣어주셔야 되는 거세요. 여기 쇼핑거리에 왔는데요. 잠깐! 이거 제가 여기 쇼핑거리에 왔는데요. 어, 내가 가운데 있어야 돼. 어. 네, 저희가 여기 쇼핑거리에 왔는데요. 시인이는 또 다른 브이로그를 찍고 있고요. 맞아요. 저도 지금 솔라식으로 찍고 있는데요. 매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 지금 목소리에서 찍어야 돼. 어, 그래서 가볼게요. 고! 고고! 이랬잖아. 언니 나 이런 거 어때? 예뻐. 이거 귀엽지? 우와 예쁘다. 이거 좀 귀여운데? 귀여워. 발 꼬이는 왜 그런지.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귀엽다. 야 그거 예쁘다. 근데 별이 언니 조금 진심 담아 말해주길 바래. 그거 다른 치마 야, 보면서 어 이쁘다. 너희 치마도 알겠어. 잘 어울린다. 어, 나 이런 거 좋아하잖아. 언니가 내 취향을 참 잘 알아. 아 근데 기장이 내 키에 조금 애매.
아니야, 요즘 긴 게 유행이래. 조금 애매한 기장일 줄 알고 애매했는데 길어. 뭘 애매해. 좀 당황했잖아. 여기까지 왔는데? 난 여기까지 오네. 언니. 빨리 보여드려줘. 휘인이 아까 여기까지 왔거든. 또 그런다, 또 그래, 또. 지겨워, 지겨워. 바이파 매장에 가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깍둑나무네, 깍둑나무야. 별이 언니 머리 같다. 우와. 여기 지금 컬러감이랑 딱이시거든요. 되게 베이지 톤하고. 아, 저. 아. 저의 실수예요. 여기 바이파 매장에 왔습니다. 이거 맞아. 이거 제가 용서 언니 사준 거거든요. 아, 이런 것도 예쁘다. 어, 그거 쪼리 예쁘다. 예쁘다, 이거. 아, 푹신할 것 같아. 어, 푹신해. 여기 선글라스 있는데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가방 샀어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소비. 슈프림 매장 가고 있는데 너무 멀어요. 지금 10분 넘게 걷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얼마 걷는다 했지? 2만 보. 아까 15,000보였잖아요. 5,000보 추가됐고요. 슈프림 매장 언제 나오냐고요. 그때 한 28분 걸어야 됐어. 아이, 아이, 또 저거 입만 열면 또 거짓말 치려고. 진짜요? 아니, 일단 휘인이한테 말하지 마. 아니야. 일단 휘인이한테는 그냥 요 앞이라고 해. 에? 코 다 왔어. 아니야. 여기 욕실 너무 예뻐요. 말 돌리는데? 갑자기 이거 보면서 저기 욕조에 별이 언니 담가버려야겠다. 봐주세요. 언니는 거짓말을 한 죄고. 진짜라고. 28분이라고. 12분 남았어. 봐봐. 아, 어? 진짜였어? 이거는 얘기가 다르지? 잠깐만, 우버 부르다, 우버. 잡았다. 약간 애기다. 잡았다. 진짜. 썸네일. 해놓고 안 쓰기. 언니 썸네일 찍어야 되잖아. 아, 썸네일. 아니야, 이 언니가 그냥 하나, 막 찍는 거야. 하나, 둘, 셋. 아우, 슈프림 맨. 드디어 도착. 와, 진짜 매장 짱 크다. 스프림, let's go! 엄청난 힙합에 혼미스러워. 혼미스러운 상태입니다. 저희 여기 명품 거리 왔거든요. Beverly Hills. 지금 프라다 매장인데 저는 사실 원래 쇼핑을 되게 오래 하지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언니들은 진짜 끝도 없어요. 정말 쇼핑을 잘해요. 근데 약간 언니 전 여기서 언니들 보고 있는데 아 언니 근데 그거는 약간 너무 사이보그야. 그거는 언니 잘 어울린다. 언니 얼굴형에. 저는 이렇게 언니들 멀리서 선글라스를 골라주고 있어요. 두 명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그런 기분이에요. 어느새 힙합 아이 유튜버들 미치겠네. 참 이렇다. 오늘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브이로그겠네. 응. 와 벌써 와 우리 내일 마지막 공연이야. 오. 미친 거 아니야? 뭔가 괜히 또 갈 때 되니까 아쉽네. 맞아. 고, 와우. 와 레귤러. 짠하자 우리. 짠하자. 어느 카메라에 짠해야 돼? 짠. 언니 거기 짧게 찍고 빠져. 얘는 계속 롱으로 찍어. 우리 같이 우리 그 숙소 생활할 때 사당에서 전구 나가가지고 전구 사러 갔는데 아 그 12지장 같이 생긴 거예요 이랬더니 아저씨가 아 12지장? 이러면서 줬잖아. 맞아 그 얘기 맞아. 난 그때 맞아. 진짜 기절. 장인들은 아 난 잊지 못해. 근데 여기는 앉으니까 춥다. 추우면 안에 앉을까? 언니 추워? 괜찮아 나랑 바꿔 입어. 아 바꿔 입어. 바꿔 입을까? 아 지금? 그럼 언제? 아 지금. 지금 그 이너에 잘 어울린다. 어? 아니야. 아니라고 해. 켜. 복수야 언니가 아까 나 혜진이라고 부른 거. 왜 애들한테 그럴까 우리가? 그게 그거래.
이게 서랍처럼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어서. 와 진짜 티 같은 답변이다. 대박. 너무 신기해. 아니 난 진짜 너무 신기해 언니가. 난 이래서 티들이 너무 편해. 나 이거 좀 걷어도 될까? 아 말하고 있잖아. 뭐 얘기하고 있어? 아니 티. 그러니까 맞아. 내가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다 티거든? 나는 그냥 답을 받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아 오늘 뭐 날씨 몇 도지? 오늘 차 많이 막히나? 이런 게 그냥 혼잣말인데 티 친구들 옆에서 딱 알려줘. 방금 저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딱 답변을 탁탁탁 해주는 그런 게 있더라. 와우. 어 이거 두 개 시켰었어? 파스타? 아, 나눠주는 것 같은데. 아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빨리 입에 넣으실 때 이건 말고 랍다. 엄청 부드러워. 평이 좋은 그게 있네. 이유가 먹어요. 맛있어. 이걸 이렇게 먹어야지,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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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까지 허용해주자 우리. 그럼. 그래, 얘들아. 와, 우리 되게. 되게 쇼핑 많이 했다. 오! 휘인이 하나잖아. 나? 아, 맞다, 빗. 아! 빗 소비. 아, 생각난 김에 빗어. 그래도 되게. 느낌 좋지? 되게. 섬세하게 빗어지네. 그지? 어. 한올 한올. 어. 그렇게 구두솔 사이사이가 머리카락이 다 빗어져. 구두솔 아니거든요, 빗. 혹시 지금 이거 9,900원에 팔고 있나요? 당근할까봐요, 한국 가서. 어 뭐야 언니 발가락만 하다. 너무 많네. 또 고민하세요. 아? 고민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근데 둘 다 체크카드 써? 어 난 체크카드. 나도 저 휘인이랑 나랑 비슷하네. 응 그러네. 그냥 있는 비슷하네. 금액으로 어, 그냥 맞아. 쓰는 게 편해. 맞아. 나도 이제 크레카드라고 뺄까봐. 거짓말. 아유 좋아요. 네. 오늘 내 앞에서 머리 긴 거 은근 자랑해. 어 머리가 길어서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어. 내 신경을 그냥 꺼야 돼, 그지? 난 지금 찐머리 이만해. 어 길어. 맞아. 풀면은 한 요 정도? 왜 붙여? 숱 때문에. 아. 이렇게 돼 있으면. 근데 너 생머리여도 이뻐. 아, 짜증나. 더사랑이래요. Alcohol. Yeah, thank you. Extra alcohol. Yeah. thank you. Come on. 오 이번 거 좀 달아. 먹어볼래? 아니. 이게 그거 아니야? 달지. 알코올만 안 나잖아. 아, 알코올만 너무 많이 나는데. 아이고. 또 그런다 우리 애송이. 여긴 어반 없어? 어반 가고 싶어? 한번 있나 볼게. 이거 봐 바로 딱 검색해주잖아. 그래서 나는 뭔가 던져 그냥. 아 언니 그걸 악용하는구나. 아, 악용을 하셔? 난 그래서 던져. 아, 맞아 맞아 맞아. 화가 안 나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왜요? 여러분 결제가 안 되세요? 결제가 안 돼요. 여러분 두 분 중에 한 분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용선 씨. 해명하세요. 아, 어 죄송합니다. 어제 해명하세요. 제 카드가 안 돼가지고요. 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되게 기뻐 보이시거든요. 네, 아 우버가 일단은 1분 안에 오세요. 어떻게 그러면 계산? 두 분 한 분 중에 계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받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아니 계산. 아 진짜 우버 우버가 언니 살렸다. 진짜. 어. 몇 시야?